아니, 제가 머리숱은 진짜 많은데, 눈썹이 해가 바뀔수록 이렇게 자꾸 송송 빠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남자들도 눈썹 문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살이 뭔가 지저분한 거예요. 아, 설마 무슨 일 있겠어? 그러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처음 며칠 동안은 좀 붓고 빨개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여기가 지금 빨갛게 부어갖고, 가라앉질 않아요, 지금. 저 지금 다음 주랑 썸네일 약속도 있는데, 망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투수첩의 유다연입니다. 최근 불법 업소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받은 뒤 빨갛고 붓는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례가 눈에 띄는데요. 원장님, 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예, 이 사례는 문신 중 감염에 의한 염증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문신은 기본적으로 침습적인,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서 색소를 넣는, 피부 안에 색소를 주입해 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약물을 주사로 피부 안으로 주입하는 시술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감염,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감염 증상이 생기느냐? 소독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무균 시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그 깨끗하게란 게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예. 일반 사람들이 깨끗하게 생각하는 거는 깨끗하게 비누로 닦고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깨끗하다면 그게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깨끗하다는 기준은 무균 상태입니다. 시술할 때 깨끗하다. 이건 곧 무균 상태란 말이죠. 저희 피부에는 피부 상재균이라고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당연히 보이지 않죠. 저희가 손 닦아도 걔네들은 당연히 피부에 살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 피부 안쪽 염부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층에는 정상적으로 세균들이 살고 있지 않은 무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할 때, 타투 시술을 할때 바늘로 찔러서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소독이 깨끗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찌르다가 피부 상재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바늘을 통해서, 그리고 색소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깨끗하게 무균 상태에 준비를 하고, 소독을 하고,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성승환 되려다가 승승한 눈썹 되지 않으려면 위생과 기술을 갖춘 전문 병원에서 꼭 눈썹 문신 받으셔야겠습니다. 이상 타투수첩이었습니다.